네, 안녕하십니까.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피부 미용 쪽에서 가장 힘든 부위 중에 하나인 목주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주름은 일반적으로 가로에 두 개 내지 세 개의 굵은 주름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악화시키는 것은 어떤 자세나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로주름은 나이를 들면서 여기가 처지면서 근육도 같이 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터키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탄력을 잃어버리신 분들이나 피부가 얇으신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만져보시면 여기 피부가 굉장히 얇습니다. 또 안에 구조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름이 굉장히 쉽게 생기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목주름은 시술 없이는 굉장히 힘든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고주파와 뭐 초음파와 뭐 레이저를 시술들을 많이 해보셨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오는데 다들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목주름은 시술을 통해서 많이 개선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시술 방법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가로주름은 보통 골이 많이 파여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가느다란 관으로 된 고주파를 통해서 이 파여있는 골을 먼저 터널링을 해서 뚫어준 다음에 8줄의 실이 꼬여져 있는 그런 옥토 트위스트라는 실을 넣어서 주변 콜라겐 생성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하나의 실을 넣으면 하나의 실 주변만 콜라겐이 자극되지만 8줄의 실을 넣으면 그 8줄 주변에 자기 콜라겐이 자극이 되어서 파인 공간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이고요. 많은 병원들에서는 필러를 넣습니다. 근데 필러는 울렁불렁해져서 오히려 더 보기 싫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시술은 하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이 터키넥, 이렇게 그 플라테스마 밴드라는 그 근육이 처져서 생기는데 얘는 근육이 처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피부도 같이 처지기 때문에 그 어떤 고주파를 해도 효과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녹는 실을 근육 자체에다가 넣어서 이 근육을 저희가 개선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잔주름은 스킨 부스터입니다. 자, 그런데 스킨 부스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넣으셔야 되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물광주사들 많이 들어보셨죠? 얘는 1세대입니다. 수분만 넣어주는 게 1세대입니다. 샤넬 주사라든지 리주니라든지 이런 성분은 HA 플러스 비타민, 미네랄, HA 플러스 PDRN, 그래서 저희가 2세대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세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엑소존 부스터입니다. 줄기세포에서 가장 액기스 성분인 영양분이든 어떤 좋은 물질을 피부로 전달을 굉장히 급속하게 시켜주는 그런 성분으로 만든 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세대 부스터가 나왔는데요. 녹는 실이 콜라겐 자극하고 효과가 좋은 거는 다들 아시죠? 걔를 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노화 시켰습니다. 자가 콜라겐 형성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탄력도 생기고 밝아지고 정말 그 결이 다른 부스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울트라콜이라는 PDO 스킨 부스터, 그 다음에 엑소존이라는 스킨 부스터, 이 두 가지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과 피부가 함께 늘어지는 세로주름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세로주름이 제일 힘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술을 한 다음에 컴플리멘터리로 같이 써주시면
도움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화장품 성분 자체로 목주름이 좋아지려는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산화 성분에 병원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 이데베논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데베논 앰플과 엑소종 이런 성분들 가지고 저는 매일 얼굴과 목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먹는 콜라겐도 뭐 일부 도움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지 어떤 시술 후에 같이 컴플리멘터리로 병합을 해 주신다면 도움은 조금 더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해결하기 힘든 목주름의 해결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